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타 여러분. 이번에는 타란툴라 수컷. 주문하신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암컷으로 보내주세요. 수컷이 많이 왔어요. 암컷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저희가 바빠서 암컷, 수컷을 잘 구별을 안 해놔요. 웬만한 건 구별 안 해놓고 지금 사이즈 커진 것들 요즘은 하도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암컷을 따로 옵션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커져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됐을 때, 네, 그 전에도 구별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작은 애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찌르기 있고 뭐 눈으로 보고 저희를 100% 찔러보고,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100% 하기 위해서 찔러봐요. 찔러보고 암컷이 확인되면 네 배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 문제 삼는 분들이 계세요. 암컷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암컷 안 보내줬다고 네 이렇쿵 저렇쿵 말 나오고 자꾸 그런 것도 싫고 자꾸 암컷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일일이 암컷을 구별하지 않고 사육장에서 바로 키우던 사육장에서 바로 통에다 옮겨서 담아서 배송을 해요. 저희 랩탈리아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런 암수급은 거의 안 하고 그 분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예, 모르신 분들이 그런 걸 서운해하시고 네 뭐 화내시고 뭐 이러신 분들 계셔가지고 아예 어느 정도 일정 사이즈가 되면 그냥 암컷으로 저희가 금액대 당연히 암컷 금액대는 당연히 비싸겠죠? 네 그 금액대로 올려서 암컷 금액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금액대가 변경시켜서 네 옵션에 좀 추가해놨어요. 사이즈 큰 애들은요 그렇게 변경해놨으니까 암컷을 네 구매 그러니까 분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만약에 저희한테 랩탈리아를 이용하셨던 분들에 한해서예요. 랩탈리아 이용하셨던 분에 한해서 키우시다가 갑자기 수컷이 나왔어요. 영상 보시면 네 아시겠죠? 수컷은 이게 수컷이에요. 완성체 수컷이고요. 뭐 프로브로 찔러서 수컷을 알아볼 수 있으면 네 수컷을 한방전 정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완성체로 가져오시는 걸 좋겠어요. 제가 완성체로 가져오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 아니죠? 네 지금 화면상에서 가운데죠? 화면상의 가운데 앞다리 두 개 보면 네 동그랗죠? 네 동그랗죠. 지금 이 끝에 마디 보시면 네 얘네는 넓적하고 이 끝에 두 개 보면 네 동그랗게 변했어요. 이렇게 발 마디 끝에가 이렇게 변하면 수컷이 완성체 수컷이 된 거예요. 지금 얘는 골덴이고요. 골덴이 완성체 수컷이 된 거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네 수컷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네 초보자들도요. 이게 수컷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랩탈리아를 연락주세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수컷을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짜잔 얘는 지금 박제해 놓은 거예요. 네 수컷이 탈피를 하다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독립 도가가 두 개가 보이죠? 총 네 개가 보이죠? 네 지금 윗부분만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박제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상태. 밑에 부분 다 망가졌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앞에 다리 두 개. 네, 보시면. 네. 얘도 글러브 껴고 있죠? 보통 이거 글러브라고 해요. 지금 마디가 꼭 반토막 난 것처럼 둥그렇게 그냥 박혀 있으면 이게 이제 생식기로 해가지고, 네, 앙컷한테 찔러줄 때 쓰는, 네, 생식기예요. 이 생식기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보면, 네, 생식기 찔러주는 부분이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은 보통은 다닐 때 접고 있어요. 접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변한 거를 네 수컷 완성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죠? 예, 앞다리만 보시면 돼요. 저희 매장 일하시는 분, 예, 일 도와주시는 분도 수컷을 구별 못해요. 네 구별 못해요. 색깔로 구별하고 막 이상하게 구별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변한 걸 보시면 아 수컷 완성체가 됐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이걸로 판단하시고 수컷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이게 수컷이고요. 이 수컷을 보시고 아 수컷이 떠버렸네 하면 저희 랩탈리아로 연락하시거나 랩탈리아로 직접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택배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 수컷을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근데 죽어서 폐사해서 오는 경우는 저희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매장에 직접 갖고 오시면 일일이 뭐 개인 분양 하시지 않고도 그 금액대 뭐 개인 분양가
뭐 수컷 개인 분양가 금액대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원하시는 금액대에 맞는 걸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타란툴라 정도에서 다른 거로 교체해드리거나 아니면 같은 종이 있다 그러면 같은 종 사이즈 작은 거 금액대 예를 들어서 랜덤 분양가 사이즈가 작은데 뭐 유체 분양가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컷이 떴는데 수컷도 4만 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네. 그 사이즈 작은 걸로 해서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암컷이 구별을 해달라. 근데 사이즈 작아서 저희가 암컷을 구별 못할 경우는 그냥 랜덤으로 분양해 가시는 거고, 만약에 암컷을 분양 받고 싶다 그러면 암컷 사이즈 큰 개체가 있을 때 한해서 그 금액대에 만큼 차액금을 지불하시면 교환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난 다른 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금액대에 맞는 다른 종으로 교환을 해드리는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자꾸 수컷 나왔다고 자꾸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저희한테 연락해서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데 뭐그 부분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가 수컷을 떠안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차피 메이팅할 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떠안을게요, 저희가. 그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랩탈리아에서 분양해 가신 종에 한해서만요. 예를 들어서 유체 2cm짜리를 주문해 가셨는데 갑자기 한달 뒤에 너 수컷이 떴어요 이래서 갖고 오시면 네 절대 안 되겠죠. 이력이 남아 있어요. 그러신 회원가입 돼서 주문했던 내역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이에요. 뭐 회원 탈퇴를 했건 아니면 회원가입 안 하고 비회원으로 주문했건 아니면 매장에서 주문했건 이거는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저희가 매장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네 당연히 아니깐 네 해드리겠지만 그것 아니면 네 힘들겠죠. 뭐 다른 곳에서 사갖고 와서 수컷을 저희한테 다시 교환해 가려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예방하는 차원에서 랩탈리아 이력 구매 이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네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분에 한해서 랩탈리아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 계실 때 사갔는데 수컷이 떠서 안타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걸로 교환해 드릴게요. 같은 동종 생물의 금액대에 맞는 걸로요. 만약에 수컷을 사갔는데 암컷이 10만 원인데 수컷은 개인 분양가나 뭐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암컷으로 교환해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4만 원 차익금 나면 6만 원을 더 추가하시면 암컷으로 교환해 드리거나 아니면 동종 개체가 암컷이 없고 사이즈 작은 개체가 있다 그러면 금액대에 비슷한 걸로 맞춰 드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타란툴라를 키우고 싶다 하면 그 타란툴라에 맞는 걸로 네, 맞춰서 교환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어떠한 생물도 상관없어요. 화이트니던, 어쌤이던, 네, 상관없습니다. 랩탈리아에서 산, 네, 분양받았던 이력만 남아있으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개월수 계산해보고 얼추 맞는다 싶으면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체로 사가셨는데 한달 뒤에 수컷이 나왔어요라고 하가시면 곤란해요. 네, 아, 추가로 다른 곳에 샀는데 전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랩탈리아가 필요한 뭐 수컷이 있다 하시면 매입을 해요. 근데 단 수컷이 뜬지 별로 안 됐어야 돼요. 뭐 메이팅도 시키고 몇달 지나서 이렇게 가져오면 털도 많이 빠져 있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런 개체 갖고 오시면 절대로 교환 안 해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교환 안 해드려요. 수컷이 나와서 털도 뽀송뽀송한 상태의 개체만 저희가 교환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꼭그 기억해 주세요. 털다 빠져서 막 1년 키우다가 막 수컷 갖고 와서 아 이거 수컷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100%안 돼요. 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벌써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네, 사고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랜덤 배송을 한다 그러는데도 수컷, 암컷 막 골라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 이거는 억지예요, 억지. 네, 똑같은 금액, 암컷이면 암컷 금액에 맞는 거를 네. 지불하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상식이 있는 분들은 그러시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암컷이면 한명 암컷을 구하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저희가 옵션에 안 올렸을 때 암컷 얼마 정도 할수 있냐, 추가금 내면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딱 하면 저희가 추가금 말씀드리고 오케이 하면 저희가 암컷을 네, 보내드렸죠? 네, 사가신 분양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랜덤 분양가 저렴한 가격에 암컷을 사고 싶어서 네, 욕심부리시고. 네, 욕심부린 건 상관없는데 화를 내시면 네, 저도 기분 상하고 서로 기분 상하는 거니까 그걸 미연에 아예 예방할 거고 그래서 옵션에 암컷 넣고요. 그것도 또한번더 수컷 사가신 분들 나중에 또 저희가 보상 처리로 개인 분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분양 하시고요. 개인 분양 못 하셔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분신 분들은 매장 갖고 오시면 저희가 네, 그 금액대에 타당한 금액대에 맞춰 가지고 교환해 드릴게요. 근데 막 수컷이 막 저희가 여러 마리면 좀 저렴하게 매입할 거예요. 매입하는 게 이제 돈을 줄이진 않고요. 다른 개체로 교환해 드릴 거예요.
교환해서 해드릴 거니까 그 점 또 차가 없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탈리아, 타란툴라 수컷 분양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단 이력이 남아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